88번을 할 차례인데 우리는 91번밖에 없습니다. 고통스럽습니다. 88번을 할 차례인데 88번이 없습니다. 이 모든 책임은 강채민에게 있습니다.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. 전화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업 준비도 안 해놓고 어?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는지를 한번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세요? 죽여버려. 네? 죽여. 왜요? 88번 안 만들었어 너. 88번. 87번 다음에 91번이야. 네? 88번 다음에. 없는데? 그럴 게 없지. 혹시 88번, 89번, 90번 어디 있는지 아니? 어떤 거요? 그 미적분. 미적분이요? 어.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. 나 집에 갈 거야. 아니요, 아니요. 조금만 기다리세요. 찾아볼게요. 얼마나 기다리면 돼? 15분? 10분? 귀엽네. 어디 있는지를 지금 얘기를 해줘. 어디를 찾아보면 돼, 한 PD가? 그 구름 거기 서버 안에 지금 찾아보고 찾아주세요. 계속 얘기해봐. 거기 서버 안에 만들어둔 게 있을 거예요. BMP 파일이 있을 거예요. 그러면 그걸로 PPT 만들면 돼요. BMP 파일이 없대는데? 아예 없대요, BMP 파일이? 어. 88, 89, 90번이 없어. 왜지? 그러면 PSD 파일도 없대요? 예, 그것도 없대요. 말도 안 돼. 그럴 리가 없는데. 그것도 없는데? 어떡하지? 너 저런 거 써봤니? 뭐 심할서 이런 거? 아니요, 아니요. 아직 안 써봤지? 그것도 한번 써봐야 돼. 어? 아, 제가 확인해 볼게요. 제가 확인해 볼게요. 확인이야 해봐야겠지. 네. 확인도 안 해볼라 그랬니? 그러냐? 아니, 확인? 아니, 아니, 왜 없지? 그럴 리가 없는데? 심할서.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됐는지를 그냥 A4G에다가 이렇게 몇 자 적어가지고 김 실장님한테 전달하면 돼. 그걸 심할서라 그래. 앞으로 거기다가 이런 말을 쓰는 거야. 이런 말.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사오니 뭐 이런 거. 징계위원회를 아닌데. 소집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. 응? 오케이? 그럼으로써 선생님에게 받기로 했던 침대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. 이렇게. 결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어? 오케이? 채민이? 제가 지금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법.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세요. 진짜 없어요? 지금 장난하니 그럼 내가? 있는데 없다 그러겠니 내가 지금? 어? 알겠습니다. 빨리 학생들에게 시작. 학생 여러분 제가 그 큰 실수를 해가지고 지금 수업에 영향을 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수습할 수 있는 네가 방법. 결정을 해라. 이번 시간 지금 30분 지났는데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연장 수업을 해서 60분 수업을 할지 아니면요? 아니면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 연달아 찍을지. 다음 시간에 새로운 마음으로 찍으시죠.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? 네. 여기에 따른 학생들의 반응도 당신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. 어?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